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의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문자 외에도 전화 상담 요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원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내일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날, 바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는 국내 증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인데요. 즉, 세계 경제 주요 이슈를 협의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 전략까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논의 기구입니다. 자, 특히 올해는 G7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G20의 주요 목적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자, 지금부터 힘차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포스코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48만 원이고 50% 보유하고 계신 이분은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10월 달에 48만 2,500원을 매수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47만 7,500원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자신만의 목표가를 설정하신 이후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데요. 포스코의 경우에도 51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 자신만의 목표가, 매도가를 설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53만 원에서 매도 시점을 놓치신 이후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적정한 매도 타이밍 언제가 좋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께 상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패밀리 분이시죠? 투수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약 3개월 전에 58,500원에 60% 보유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대개 3개월 이상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인의 추천으로 조선업종의 성장성을 보고 처음 주식에 도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진 않지만 손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한해운 살펴봤는데 한 40%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손절해야 된다면 유망 업종 어떤 게 좋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님께 더 이상 손실 보지 않으시도록 대응 전략과 유망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효성과 하이로코리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3부 시간에 증시전략센터를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그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를 사신 분은 6699님이시고요. 48만원에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51만원 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어제였죠. 메릴린치 증권에서 포스코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 성이 돋보인다. 매수 유지 목표는 58만 원 정도 목표가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0.2% 정도 눌리면서 매수하신 분은 주당 한 6천 원 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얼마 전에 53만 원에서 매도 시점을 놓치셔서 조금 아쉽다는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포스코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시장에서도 이제 그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현대제철보다 상당히 좀 탄력이 적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포스코는 지금 현재 약보합 상태로 지금 그 약보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은 보신다면은 성장성이 요즘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약한 종목은 주가 반등이 없이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좀 강한 반면에 성장성이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기대가, 실적 우려감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도 일단 홀딩의 전략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주목할 부분 앞으로 좀 장점으로 좀 그 말씀드릴 부분은요. 그 조선업이나 자동차업이나 또한 건설업 등 본다면은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출,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지금 수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자동차도 점차 이렇게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포스코의 영향력은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시점이고요. 또한 이제 건설 부분도 최근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고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도 이제 철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51만 원뿐 아니고 예, 54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에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 박스권입니다. 54만 원부터 49만 원 정도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그 부분 하단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난 전저점 부분인 한 46만 원권까지 하락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점을 지금 높여가면서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47만 원 이탈 시는 추가적으로 그 흐름이 악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일단 홀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업종, 조선업종, 자동차업종이 살아나면 또 엮여있는 철강업종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홀딩해보자는 말씀이셨고요. 좀 길게 본다면 54만원 선까지도 목표가 설정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토순이님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58,500원에 60%를 가지고 계세요. 좀 전에 박미라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듯이 현재 한 4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급락을 했습니다. 여타 다른 해운주나 조선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응 네. 전략 좀 짜주시죠. 일단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비중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량 부담이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이제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저희 이제 국내 그 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나서 또한 최근에 이제 보신다면 BDR 지수가 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벌크선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시점 점에서 일단은 그 조금 그 비중을 줄이시고 절반 이상은 비중을 줄이시고 나서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거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유상증자 쪽 그 물량을 받아보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요. 좀 비중을 적절히 조정을 하시면서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효성입니다. 531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효성을 12만 3,500원에 사셨습니다. 예,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장기 진단이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남기셨어요. 장기요? 예. 일단은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부분이 모든 사업부가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이라든지 또 산업자재 또한 이제 화학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본다면은 중공업 부분 보신다면 이제 변압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산업자재라면 이제 타이어 코드, 타이어의 재료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집중해 보실 수가 있겠고, 화학에서는 최근에 변압 값 급등에 따른 그 스판덱스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관의 매물 압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예,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의 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손실폭도 크지 않은 선에서 상당히 오히려 저는 그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요. 그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본 다음 11만 5천 원 선까지 일단은 지지되는 선을 보시고 일단은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성의 그 일봉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주가는 거의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그에 따른 매물 출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3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시점이고 4분기에서도 3분기보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 증권가의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수급 악화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하이로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기관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금년도 들어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요. 네. 18,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271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매수한 시점 이후로 자꾸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앞으로의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이 이제 중공업이나 플랜트 부분이거든요. 예. 최근에 그 해외 플랜트의 수주가 대폭 증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부분에서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신다면 앞으로의 그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 대비 큰 폭의 하락은 아닌데 너무 좀 조급한 마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차이로 코리아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상당히 양호한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실게요.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돌파 이후에 17,500원의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를 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받을 때 주가에 거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매도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7,500원 지금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21선 도달 시에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17,0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40만원 선을 장중에 찍은 종목이죠. LG화학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사흘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LG화학을 보내주신 분은 0196님이시고요. 34만 2천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죠.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 그리고 2차전지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LG화학은 네.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의 흐름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습관이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이라는 걸 좀 챙기고 보자라는 좀 투자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 대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신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오늘 고점을 찍고 조금 약간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듯이 시장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저는 수익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업종을 보신다거나 오히려 이 시점에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9만 5천 원 이상권에서는 일단 절반의 비중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요. 일단은 최종 매도는 일단은 38만 원 이탈 시에는 최종 매도를 권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40만 원 이상의 잠깐 40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지금 시장의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연구원님은 보통 수익이 한 5에서 10% 정도 났을 때 차익 실현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슷한 네. 성향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LG화학에 이어서 이번에 해드릴 종목은 TLI입니다. 8598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TLI를 상담해 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사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예. 예, 대주주로 있는 기업인데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일단 현재 시점에 주가의 하방 경직이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 흐름에 예,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저점 대비 13,000원에 그래서 18,000원까지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그 121선에 안착을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아직까지 매물 압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되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가격대가 지지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5,000원 초반이 될지 아니면 14,000원 중반이 될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제 관점에서는 한 14,000원 중반 정도가 1차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동사 같은 경우도 LCD 부품주 중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
큰 업종,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LCD 업황이 살아나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지 한 14,000원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적은 비중으로 1차 매수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LI 봤고요. 자, 이번에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884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7,900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7,900원에 사셔서 현재 좀 수익을 보고 계시죠? 추가로 더 사도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장기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장기 분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기요? 장기적으로는 네. 상당히 제가 지금 볼 때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수급, 그 동사에 대한 펀더멘털로 움직이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동사 같은 경우는 LCD의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또한 최근에 그 우주항공 테마로도 이제 움직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도 좀 8.5%대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신 상황이신 만큼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챙겨가시는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출은 있으나 지금 이익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 최근에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9,700원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한 9,000원대까지의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어저께 급락이 나온 후에 오늘 다시 이제 재차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요. 그 나머지 비중을 8,500원의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일단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차익 실현하는 게 네, 맞겠다라는 현재 구간에서는 예, 절반 차익 실현 하고요. 그다음에 8,5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차익 실현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담을 해 드릴 종목은 LED 주죠. 루멘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57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1,0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9,000원 초반이니까 손실이 꽤 크게 나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홍희진 연구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을 때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수를 하신다면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000원에 사셨으면은 그 손절가를 확실히 정하시고 일단은 그에 따른 막 이탈이 있을 경우는 냉정하게 조금 쳐주시는 것이 앞으로 좀 수익률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기전자의 반등으로 인해서 LED 업황 뭐 개선 뉴스 이런 것들이 뜨면서요. 예, 주가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최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의 그 하락폭이 좀 커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없이 일단은 약보합 상태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LED 업종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노텍의 좀 하락이 좀 큰 상황이죠. 일단 그러한 것들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도 LED 업종의 반등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방 경직은 한 8,600원 선에서 9,000원 정도까지 지금 그 지지선으로 강력하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러한 선의 이탈이 있다면은 일단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은 8,000원을 손절선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 부근이죠. 한 11,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LED 업황이 좀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상담 못해드린 종목까지 합쳐서 증시전략센터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은 다소 둔화가 됐는데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온
1950선입니다. 외국인들이 1,4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 업종이 많이 오르고 증권 업종도 강합니다.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 장비 업종도 오르고 그 밖에 기계, 전기가스, 철강, 금속, 전기, 전자에도 골고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 어제 종가 수준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527선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현재 3억 원 정도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호주 정상과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국제 환율 분쟁 해결, 신흥국 개발 행동 계획 마련과 같은 의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사전 조율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오후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2017년부터 한국에 도입될 러시아 산 천연가스의 운송 방식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는 한편 양국 간 통상 교역 증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시장이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17만 2천 명으로 작년보다 3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9월에 추석 등 계절적 요인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져 고용 회복세가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통계청은 희망 근로사업의 종료로 공공부문 취업자가 20만 7천 명 줄었지만 민간 부문이 52만 3천 명 증가해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실업률은 3.3%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서울과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의 각 본부에서 맡고 있는 증권거래제도 운영 실태와 경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거래소에 검사 공문을 보낸 뒤 내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에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퇴출 업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 투자자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네오세미테크의 퇴출 과정에서 거래소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정밀 검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민간 부문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역세권 중 큰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시프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역세권 시프트 개정안을 통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에서 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중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이면부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없게 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도 주거지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입니다. 코스피가 195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527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시아 주요 증시의 등락은 엇갈립니다. 일본 증시가 1%대로 오르면서 9800선을 회복한 반면에 중국 증시가 0.9%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무역 흑자가 271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서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